섹스폰에 미친 남자 생미남 정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찔레꽃이라는 우리 정통 트로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백나나 씨가 노래 부른 노래인데 이거를 트로트로 정통 트로트로다가 연습을 하시면 흔히들 빠른 템포를 갖다 디스코 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디스코 리듬은 아니고요. 폭스트로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폭스트로트 그 템포도 역시 정통 트로트 템포로 연습을 하시면 내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보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트로트는 4분의 2박자인데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악보는 폭스트로트 그 악보를 해서 즉 4분의 4박자로다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빠르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조금 빠르다 하더라도 천천히 연습해서 조금씩 조금씩 빨리 가시면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앞에 전주 부분, 물론 지금 이 악보 그 전에도 이렇게 뭐 연주를 하셔도 관계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밤무대에서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패턴을 보면은 서로 그 멜로디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그냥 그쭉 계속 부는 게 아니고 어느 파트에서 이렇게 두 마디 또는 네 마디 나가면 또 다른 파트가 또두 마디 또는 네 마디 이렇게 이어받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다가 이렇게 연주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앞에 부분에 뭐 이렇게 좀더 부르셔도 되지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요 전주 부분에서는 요두 마디만 이렇게 연주하시는 걸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주 쭉쭉쭉쭉 나오고 짠짠짠 도다따라라란 딴따라리라라 따라라리란 딴 이렇게 해서 다른 연주가 나가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주를 들으시다가 하나 둘 셋, 레시둘 셋, 라솔 렐레 이렇게 해서 전주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뭐 꾸밈음이나 이런 거는 먼저 그 연습하지 마시고 본 멜로디, 본 악보에 나와 있는 멜로디만 일단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된 다음에 뭐 꾸밈음 이런 걸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시, 라, 솔, 레에서 음표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스타카토. 그래서 얘는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란, 딴, 란, 딴 이렇게 해주시면 다 이제 전주에서도 다른 파트가 이렇게 받아 나와요. 응? 그러니까 요 부분 핵심만 한번 싹 불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시 하나, 둘, 자, 여기서 시, 둘, 셋, 그 다음에 사이드키 2번 툭 쳐주시고, 사이드키 2번, 즉, 옆에 있는 키 3개 중에서 가운데 거,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인데, 가운데 거툭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 포지션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한번 툭 치면 도시가 바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 둘, 셋, 뜻이라, 솔. 시, 둘, 셋, 뜻이라, 솔, 렐레. 시, 둘, 셋, 뜻이. 시, 둘, 셋, 뜻이. 사이드키 한번 툭 쳐주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레, 시, 둘, 셋, 뜻이라, 솔. 그 다음에 부는 거를 솔 부시면 되죠. 응? 하나, 둘, 다시 한 번요. 사,
요 들어가는 타이밍이 레, 시, 둘, 셋, 도, 시, 라, 솔. 시, 둘, 으, 따라, 라, 솔. 시, 둘, 으, 따라, 라, 솔. 이렇게 가시면 박자 딱 맞아요. 자,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으. 자, 그 다음은 이제 반주에서 다른 파트 나아갈 때 잠깐 이제 카운트를 하셔야 그 다음 박자가 제대로 나가겠죠, 그죠? 레, 시, 둘, 따라라, 솔, 렐레,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시면 그 다음 나가기가 아주 편해져요. 네? 자, 그 다음 일단은 100에 넣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맞춰주시면 돼요. 띡따따따 네? 메트로놈에 맞추는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예, 수강생들한테 꼭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메트로놈 소리가 들려야 반주 소리도 잘 들려요. 네? 꼭 메트로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되셨으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레 둘 셋 디 레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세컨 아코르다가 레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찔레 꽃 이렇게 나지만 예? 찔레 꽃 붉게 이렇게 하잖아요. 북을 이렇게 그래서 레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래하듯이 한다 생각하시면 아, 요 세컨 아코르다가 셋, 넷, 레, 둘, 셋, 레, 미, 레, 시, 라, 솔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노래하듯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어?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지금 제가 여기서 미, 둘, 셋, 솔, 시, 레 지금 악보 그대로 불었는데요. 여기서 좀 여유 있게 하려면 여기를 반박자, 이 시를 반박자 더 불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미, 둘, 셋, 솔, 시, 으레, 으를 한번 살짝 집어넣고 반박자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셋, 넷, 미, 둘, 셋, 솔, 시, 으레 그러면 여유 있게 떨어지죠. 미 솔실에 바로 가는 것보다 반박자만 더 불어주시면 좀 여유있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마디를 보시면 레, 시, 시하고 라 사이에 사이드키 2번을 치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시 불고 사이드키 2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거 시 따라 하면 시 또 시가 되죠. 응? 시 따라라 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멋스럽게 잘 그 꾸밈도 잘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둘째 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 자, 그다음 셋째 줄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미미 솔라 솔 미레 시에서 후드드까지 그냥 통기 없이 내려오시면 되죠. 둘, 셋, 넷, 쿨. 셋, 넷, 쿨. 자, 제가 매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앞에 4분 쉼표가 있잖아요. 4분 쉼표, 쿵 소리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쉼표 무시하고 대부분 쉼표 안 보시는 분들이 박자를 많이 틀리셔. 네? 그러니까 쉼표에서 쿵 따다다다라다라 시, 센, 네, 쿵, 미미 솔라 솔 미레 시, 여기서 센, 네, 쿵, 미미 솔라 솔 미레 시, 쿵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센, 네, 쿵. 레시라 솔라 바로 가는데 여기다가 제가 꾸밈음을 한번 라시를 꾸밈음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레시라 솔라시라 부드럽게 하나 둘 그럼 앞에서부터 이해해 보면 쿵 혹시 손이 운지가 좀 빨리 되시는 분은 레 시하고 라 사이에 또 사이리키 2번 치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레시 따리라 라솔라 시라 레시 따리라 라솔레시 따리라 라솔 아주 순간적으로 시 불자마자 쳐주고 라로 내려오시면 돼요. 레, 시, 따리라라, 솔. 네, 제가 입이 못 쫓아갈 정도로 손이 빠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요손 놀림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이거 안 되시는 분 굳이 이거 넣으실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요런 거한번더 들어가면 훨씬 더 멋스럽게 되겠죠. 그럼 앞에서부터 해보면 쿵 후드 뜨 따라따라라 다리라 둘네쿵 다시요 셈네쿵 그다음 라시라 두시고 라시라 둘셋넷 하나 둘 카운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브릿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흔히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릿지 다리 즉요 패턴과 요 패턴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음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네 하나 둘네 하나 둘 그다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미솔시레미레시라솔 여기는 앞에 여기 나왔던 한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밍밍 따다다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다시 일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나 살짝 흔히 말하는 애들이 요걸 살짝 집어넣어주면 다리 역할하는 거 요걸 저 집어넣어주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죠. 셋, 넷, 하나, 둘. 자, 그러면 셋째 줄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쿵.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좀 멋스럽게 나오죠. 근데 요거 들어가기 직전에 요거 부시고 여기서 카운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라시라 둘, 셋, 넷, 하나, 둘, 레미솔시레. 이거 카운트 안 하시면 얘 언제 들어갈지 모르시잖아요. 카운트 하는 거 아예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둘, 셋, 넷, 라시라 둘, 셋, 넷, 하나, 둘, 따라라라,
불고 둘, 셋, 넷. 라시라 둘, 셋, 넷. 불고 둘, 셋, 넷. 라시라 둘, 셋, 넷. 하나, 둘. 레미솔시. 이거 아주 습관을 들이시네. 응? 자, 셋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곧. 앞에 부분은 여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레시라 솔솔 들어가기 전에 앞에 미피 솔 아주 순간적으로 따라디라, 응? 따리라 둘셋 따라디라라 다저드 미피솔 둘셋 라솔 미솔미 셋 따라다라 셋 따라 미솔미 셋 따라 미솔미 요 그 저기 요 나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제가 이제 불면서 미피솔 하면서 하나 둘 셋 따라 잡잖아요. 요거 잡는 게 트로트의 매력이에요. 하나 둘 셋 따라 따라라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 둘 셋 따라 니라라 음을 잡아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꾸밈음 표현 방법 최대한 작게 최대한 짧게 작게 짧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작게 하려니까 앞에 음을 점점 잡아당겨서 작게 가야 되죠. 응? 그러니까 라도 따라라 실제 부는 건 미솔 미를 부는 하이도 따라 미솔 미 그죠? 응? 하이도 따라 미솔미 우리가 이제 구레이 담넘같이 슬그머니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줄 갈게요. 여기도 앞에 쿵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쉼표 또 안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쿵 따따따라 미래시 셋, 네, 쿵 레, 솔, 라, 솔, 미, 레, 시. 다시, 네, 쿵. 레, 솔, 라, 솔, 미, 레, 시. 네, 쿵. 네, 쿵. 자, 솔, 라, 솔. 얘 순간적으로 뗐다 붙이시면 돼요. 솔, 라, 솔, 미. 솔, 라, 솔, 미. 라, 솔, 미. 라, 솔, 미. 훑어 내리신다. 그 다음에 미래는 천천히. 솔라솔 미래 솔라솔 미래 띠리리리 자 쿵 꼭 들으시고 쿵 솔라솔 미래 시 띠리리리 시 솔라솔 미래 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시명래 시 띠리리리 띠리리리 고 리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 리듬을 요 앞에 음을 최대한 길게 하고 뒤에 음은 최대한 짧게 그래서 제가 여기 8분음표도 아니고 전 8분음표 그 다음에 32분음표를 해놨어요. 따드라디라 따드라디라 앞에 음을 최대한 길게 응? 네, 쿵 네, 쿵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솔라시 여기도 아까 여인
떨기 위해서 반박자 더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으를 마음속으로 하시면 돼요. 잡으면서, 잡아 당기면서. 네? 라솔라시솔 으를 작게. 네? 둘, 셋, 넷, 하나, 생각하시면 시가 들어가기 전에 시 으따라 라솔 시 한번 쳐주시면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정답은 없지만 보편적인 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우 참 요럴 때 이렇게 하니까 참 괜찮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몇 곡 하다 보면 아 요것은 요걸 넣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아마 노하우가 쌓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곡을 여러 개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앞에 안 됐던 그 나중에 또 저절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곡을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곡을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여기서는 먼저 여기서 꾸밈이 들어갔지 아마 이런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꼭 하시고 이렇게 이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제가 그 색소폰 마니아 분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양원이라든가 그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가시는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요즘 노래 불러드려봐야 몰라요 그분들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분들 수준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하면 안 된다. 무대에서는 관중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가셨을 때는 이런 곡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곡.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찔레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존경하는 만큼 봉사활동 많이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